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브루나이는 동남아 보르네오섬 북단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중국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45만으로 54만 김해인구보다 적고 면적은 경기도 절반 정도입니다. 그것도 많은 부분이 개발되지 않은 열대우림입니다. 인종은 상당수가 말레이인들이고 말레이어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브루나이는 동남아의 유일한 군주국으로 술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작은 소도시만한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정체성이 거의 동일하고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을까요? 브루나이는 15세기경에 이슬람의 나라가 되었고 1888년 영국 보호령이 되어 통감의 지배를 받았지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일본이 패전하고 물러난 1945년 다시 영국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식민제국주의가 비판을 받기 시작하자 1959년 브루나이의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브루나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구성하여 총선을 치렀지만 압승한 사회주의 정당인 인민당이 북보르네오 연방 형태의 입헌군 주제를 지지하며 그것에 반대하는 왕실과 마찰을 빚고 반란을 일으키자 영국이 개입하여 선거를 무효화시키면서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연방을 하게 되면 193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석유 사업을 연방 정부에 넘겨야 했기에 브루나이 왕실은 원치 않았고 영국 역시 석유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쪽에 섰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점차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브루나이의 독립을 독촉했고 브루나이는 영국 보호령을 고집하다가 식민제국주의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한 1984년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독립했습니다. 어쩌면 빠른 독립보다 부와 안보를 택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늦춘 것 그리고 인민당의 반란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시킨 것이 히말라야 산간의 시킨과 달리 브루나이를 독립국가로 남아있게 만든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브루나이 술탄이 원한 것은 말레이시아 가입이었는데 말레이시아 가입 조건에 대한 협상이 잘 되지 않은 것 또한 브루나이를 독립국으로 남게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금 재위 중인 브루나이 술탄은 1967년에 즉위한 하산알 볼키아입니다. 그는 태국왕과 더불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 중 하나이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한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한 지금 현존하는 군주 중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군주입니다. 수십조에 이른다는 그의 어마무시한 부의 원천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브루나이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입니다. 그는 총리 국방장관 재무장관을 겸하고 있으며 1788개의 방과 250개의 화장실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인 이스타나누를 임한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궁전은 로마 교황청과 영국 버킹엄궁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현재 브루나이 왕비는 그가 1967년에 결혼한 사촌지간인 라자 이스테리아낙 살레아이지만 이후에 항공사 승무원 출신인 마리아 막둘 아지즈와 두 번째 결혼을 했고 TV 방송기자 출신인 아즈리나즈 마자르 하킴과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에 빼고는 사이가 틀어져 2003년, 2010년에 모두 왕실 직위를 박탈하고 이혼했습니다. 왕비가 두 명이었을 때는 국내외 행사에 두 왕비가 모두 참석하여 상대국 영부인이 난감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브루나이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인데 이후 여사 양옆으로 첫째 왕비와 둘째 왕비가 자리에 있습니다. 브루나이에 대해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예상 가능한 것처럼 군주 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 2014년 채찍질 같은 이슬람교 교리에 기반한 엄격한 형벌 집행을 하려고 했다가 국내의 반대와 전 세계적 분노를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여성은 머리카락과 가슴까지 천으로 갈려서 상대방을 유혹할 만한 것을 보여서는 안 되고 동성애자와 간통죄를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유명한 이슬람 근본주의 관습법인 샤리아법 시행을 추진하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자 일단 유예시켰습니다.
하지만 왕정이라고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브루나이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1인당 GDP가 2021년 기준으로 이웃인 말레이시아의 약 3배이며 복지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많은 경우 무상이며 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평균 1.5명당 한 대로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 갑부인 술탄 하산 알 볼키아는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소장했던 인물로도 유명한데 람보르기니 20대, 포르쉐 160대, 롤스로이스 130대, 페라리 360대, 제규어 170대, BMW 180대, 벤틀리 360대, 메르세데스 벤츠 530대 등등 한때 소유했던 자동차 수가 5,000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이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때 논란이 되어 경매에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달리 브루나이가 말레이시아에 편입되었다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풍부한 자원에 비해 먹여 살릴 국민들 수가 적다 보니 국민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